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브르타 톡톡전도 복음편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편에는 총 100절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암송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이고 제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리듬으로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미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리듬으로 다섯 번 연속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들어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암송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6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정도로 고전시대 선지자 중 매우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눈은 많은 방패를 안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 그리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시기 65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창에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의 평화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나음 때문이었다라고 그는 예언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가장 반복되는 말씀이 우리라는 단어이죠. 이 우리라는 말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박종신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실로 박종신의 질고를 지고 박종신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박종신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찔림은 박종신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박종신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박종신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박종신은 나음을 받았도다. 박종신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는 박종신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늘 암송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아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암송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